드로잉 X는 3년 동안 저희가 준비했던 작품의 마지막 마무리 작품인데요. 2021년에는 드로잉 친구들이 그래피티를 하는 내용을 담았다면 2022년에는 미술부 드로잉이 어떻게 만들어졌었는지를 담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는 미술부 드로잉 친구들이 졸업 전시회를 준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평일에는 학교와 학원을 나가는 학생들에게 주말은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소중한 주말을 반납하고 만든 작품입니다. 조금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학생들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했으니 너그러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공연 준비할 때 누구는 주연, 누구는 조연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주연, 조연 뭐 이런 거 상관없이 정말 모두가 다 중요하고 필요한 역할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힘든 와중에도 옆에서 누나들하고 친구들이 이제 잘 잡고 같이 해보자 이렇게 열심히 해와가지고 지금은 뭐 큰 어려움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작년이랑 재작년이랑 이어지는 공연이다 보니까 노래나 대사들이 겹치는 부분이 많았는데 그런 점에서 되게 향수가 느껴졌던 것 같고요. 친구들이랑 협동하는 과정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정말 다들 각자의 위치에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관객분들을 위해서 연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밌게 잘 즐기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배우들이 아침 일찍부터 와서 밤 늦게까지 연습을 하는데 그만큼 무대에서 그만큼 연습했던 게 보여줄 거라고 생각하고 네, 저희 이제 관객분들은 재밌게 봐주시기만 하면 저희는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누구보다 멋진 배우로 무대에 설 테니까요. 꼭 무대에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등어의 날 것 같은 드로잉 X 많이 보러 주세요.